뭐 거듭된 질의입니다만 어쨌든 독도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수 없었고 의제가 아니었죠. 네. 독도 문제가 의제였다면 탄핵 사유입니다. 영토에 대한 양보 의사 포함해서 협상 가능하다고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셨을 리가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쟁점은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수상이 어떤 자리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독도 문제 등을 포함하여 언급한 것은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관광부 장관이 이걸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수상이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관광부 장관이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까지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제로 삼지도 않았고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제이긴 하나, 기시다 수상이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뭐 기시다 수상이 언급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예, 거기서 이겁니다. 무슨 의제로 저는 논의된 첫째, 것은 없습니다. 기시다 수상이 이 언급을 기습적으로 했다면, 대단히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양국 국가의 현안 중에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를 알면서 외교의 상대방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도발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시다 수상이 만약에 이 언급을 어떤 형태로든 개별적으로 했든 묶어서 했든 발언했다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비외교적 행위고 이것만으로도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저는 지적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언급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하거나 외교부 장관 회담할 때도. 그럴 때에 우리 그런 문제를 슬쩍 꺼낼 때 우리 과거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오해를 살까 봐. 혹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된 것으로 오해를 살까 봐. 자,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고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숨깁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죠. 기시다 수상은 반면 얘기했겠구나.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라는 사람이 저렇게 비외교적이고 무례하게 얘기했을 때왜 단호하게 끊지 못했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습니까?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발언을 중단시켰습니까? 대통령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독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독도 다른 이야기는 아까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체적인 전모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시다 수상이 굉장히 무례하게 이 문제를 꺼냈고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응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꾸짖거나 우리 입장을 분명히 명백하게 밝혔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독도 뭐, 네. 이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이 잘못은 기시다성에게 있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의 외교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네, 것입니다. 의원님, 독도 자, 다음. 문제는요, 네. 우리 저 한국과 일본 간의 그 협상이나 대화를 할때 항상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하고 아, 있는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네, 해왔단 그렇기 말이죠. 때문에, 다 아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건 외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아, 고 그럼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이것과 상치되는 일본의 주장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요. 그런 얘기할 분명히 항의하고 때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초치해서 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항의하고. 네. 우리 외교부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왜안 했냐 얘기 하는 대통령께서도 거예요. 아주 똑같은 생각을 그렇기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능이 굴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외교적 감각이 있으면 바로 끊었어야지. 거기서 항의했어야지. 어쨌든 그러면 이런 얘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미쓰비시라고 하는 일본 전범 기업이 양금덕 할머니 같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서 배상을 판결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제3자 변제라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결은 미쓰비시라고 하는 전범 기업이 양금덕 할머니 같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쓰비시에게 너희들 이 판결에 따라서 이 판결이 인정하느냐, 너희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묻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 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이 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즉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방식의 제3자 변제는 법률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어기는 거예요, 행정부가. 저는 아무리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권자를 하더라도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판결이 내린 것을 다른 방식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다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그런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에, 우선 의원님 그 아까 지적하신 내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대법원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이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위자료적인 성격의 아니, 그 판결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지금 이분들이 있는, 고령화되고 있기 어떤 때문에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이것을 그것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자, 중에 제3자 아니, 변제가 자, 가장 선의로, 현실적으로 자, 장관님, 가장 그 장관님 선의로 해석, 바람직한 방법이다. 아니, 선의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나 장관께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고 계시냐고요. 문재인의 3자 변제안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하여 3자 변제를 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원이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제3의 방식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법률을 근거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정당한 그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제3자 변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제3자 제3자 변제라고 그, 하는 방식을 자, 통해서 이분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이 있는데요.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그 제3자 변제 방식의 전제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채권자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만 성립한다고요. 민법에 돼 있잖아요. 그 개인 간의 의원님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나 일방 행위에 의한 채권 채무 관계하고는 달라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권위 있는 법률가들의 해석은 자,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쟁점이 있어요. 한번 가서 해석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정부 일방적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저장권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법률적 근거는 없죠. 현재. 법률적 근거는 없죠. 법률적 민법에 근거를 민법 제3자 변제 이 문제는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과제라서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했어야 될 일을 대통령이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상황이 법이 안 만들어지면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이분들이 지금 피해자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금화하면은 한일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대한민국이